좋아하는 네. 것과 과학을 또 잘하고 입시에 관련된 거라고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지훈이가 충북 과거에 보면 그 수업량이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약 12시간 정도를 과학을 배우는데 좋아하는데 1학년 1학기 때 이제 통합과학 좋아해. 배우고 그다음에 지금 뭐 물리학원, 생명과학원을 배우며 1학년 1학기 때 1학년 1학기 때 물원생원을 배우고 나 이미 머리 아픈데 2학년 때 이제 우리가 배우는 투과목을 배우게 되며 그리고 고3 때 고급 물리학 예를 들어서 AP 물리학 일반 물리학 원소로 봐요. 대학 공부 과정을 미리 하고 들어가는데? 많은 양을 배우고 엄청 빠르게 배운다는 빠르게? 그렇죠. 선생님이 좀 돼 있어야 되겠네. 맞아요. 아니 요번에 그것도 6개월 전에 갑자기 뜬금없이 간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얘는 선행도 진짜 안 되어 있는 아이라서 제가 지금 그래서 이제 막 엄청나게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또 얘는 아직 중학생인데 고등학교 가서 얼마든지 진로가 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해돼요. 지훈이가 약간 네. 융통성 없이 너무 한 곳만 고집하니까 일부러 좀 그런 친구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아직 어리잖아. 그러니까 네가 엄마 말 안 듣고 이 결혼하면 너는 분명히 너 속 썩고 너무 골병대로 막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 얘는 나 이 남자 사랑한단 말이야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왜 맨날 연애 얘기해요? 아니 진짜 쌤 좀 오늘 좀 그래. 근데 너무 적절해요. 이해는 된다. 이해는 된다. 보통 그런 경우에 저희가 받을 학부모님들은 부모님의 다른 자녀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으신 경우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치. 혹시 그러신 건가? 예를 들면 뭐 그건 과거 안 돼 의대 가 뭐 이런 거 아니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는 제자 중에서 과학고를 간 친구인데 전교 1등 그래 뭐 있어 갔어요. 있어 근데 갔는데 수학 선행도 1년 반치를 다 얘보다 훨씬 많이 하고 갔거든요. 근데 만약에 과학고를 좀 더 일찍 뭐 6학년 때부터 아니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가겠다고 하면 뭔가 좀 더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엄마도 준비하고 선생님이세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제자 제자 그러니까 네네 저 제가 방과후에서 영어를 좀 가르쳐요. 영어 선생님이시구나. 그러니까 현실을 아시는 거네요. 그러네요. 현실적으로 말씀하시는 엄마가 교대 예전에 가고 싶다 하셨는데 그거를 할아버지가 반대하셔가지고 엄마도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어머니, 근데 어머니 근데 결국은 이게 유전 법칙이라고 이게 어머니 잠시만요. 어머니 근데 결국은 어머님 교대 반대를 하셨지만 결국 관련된 계통에서 네. 종사를 하고 계세요. 그러네. 지훈이는 약간 엄마가 이해 안 되겠다. 엄마도 그랬으면서 왜 나한테 그래 이런 마음 들겠다 그치? 네. 근데 이해를 할 것 같아. 유전 법칙을 잘 알고 있어. 아 이래서 유전이구나. 이래서 이기적 유전자구나. 과학 공부 태양 복사 에너지는 태양의 복사의 형태로 방출하는 에너지 여기까지만 하고 문제 풀어야겠다. 왜 5분만 해 왜? 지구과학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생명과학 좋아하는 것 같아. 지구과학 파트는 관심 있는 거면 찾아보고 아, 이 부분은 흥미가 별로 안 느껴진다면은 딱히 안 찾아봐요. 그러니까 어려워서 없는 게 아니라 흥미가 없으면 없는 거야. 야. 그러니까 흥미가 있으면 어려워도 찾아보고. 과학 부분. 그 다음 문제 또 풀어봐봐. 아 물리가 더 싫지 않니? 물리는 좋아하는 이유가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약간 식으로 딱딱 설명하는 게 되게 흥미롭고 그래서 좋아하게 됐고 이상하게 지구과학은 별로 정이 안 가더라고요. 뉴턴이야? 지구과학은 정이 안 가고. 죄송해요. 그냥 술술 넘어가네. 오케이, 진짜. 아이고. 기분 좋겠다. 와. 아이고, 진짜 이건 박수 쳐야 돼, 정말. 와. 근데 그 전에 지훈이가 약간 걱정스러운 것이. 너무 편식을 하네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훈이가 네.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이제 통합과학을 배우고 네. 할 때는 물화생지를 전체 다 잘해야 되는데 물리만 잘하고 뭐 생명과학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성적이 좋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사실 과학은 지훈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학문이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행성을 배울 때 명왕성을 행성이라 배웠거든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저희도 그렇게 배웠어요. 빠졌더라고요? 언제 빠졌어요? 언제 빠졌어요? 아웃이야 아웃. 요새 이름도 많이 바뀌어서 요우드라고 안 부르더라고요. 아이오딘. 이름 다 바뀌었어요. 우리 아밀라제 했다가 이제 용어도 바뀌고. 근데 이름 다 바뀌었어요. 왜 바뀌어? 영어식으로. 힘들게 외웠는데. 지훈이가 좀 자기의 생각대로만 정해져 있으면 다른 것들의 변화가 있어도 얘네들은 무너져버려요. 조금의 변화가 돼도 내가 아는 것과 다르네.
제가 걱정하던 부분. 어머님이 어머님이 근데, 걱정했던 부분이 그거. 아니 본인이 롤모델로 저번에 최재천 교수님 자체가 통섭학자잖아요. 그렇죠. 다 받아들이는 과학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다 같이 통섭적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그분이 롤모델이면 더더욱 그렇게 해야지.